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꾸준히 가다 보면 사소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실제로 신년 2018년 무술년 첫 촬영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이트상으로는 이미 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도 다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건 12월 달에 이제 미리 준비를 했던 클립들이고, 저희가 한 20일쯤부터 지금 꽤 오랫동안 거의 열흘이 넘게 촬영장을 지금 맞아요. 비워놨었거든요. 다들 연말에 이제, 그렇죠. 네, 미리 좀 땡겨서 촬영하고, 우리 특집 방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세이브 그 영상 클립들이 올라간 건데, 오랜만에 왔더니 막 지금 뭐 전기 막 정전기 막 오르고 뭐 오늘 날도 추운데 보통 저희가 이제 중요한 촬영 있으면 3일 전부터 보일러 틀어놓고 이런 아주 따뜻하게 해놓고 촬영을 하는데 오랜만에 나왔더니 너무 춥고 막손 얼어 있고 날씨도 춥고 지금 옆에서 채피디님은 정전기 방지용 스프레이를 계속 뿌리고 계시고 진짜 뭔가 열악하고 척박한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명엄 씨가 인트로를 사소한 것도 계속되면 사소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전기도 굉장히 사소하지만 계속되니까 정말 사람의 진심으로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저희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와우. 힘든 일이 되고 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명엄 씨가 되게 손가락이 덜 풀려갖고 날이 추워갖고 사소한 실수를 계속했는데 계속 실수를 하다 보니까 전혀 사소하지 않은 네 그런 네 연주가 되었고요. 따뜻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인트로와 상황이 너무 안 아이, 맞았어. 참아. 네, 원래 의도대로 돌아가서 한번 인트로 다시 계속 이어가 주시죠. 페북을 보는데 네. 많이 보던 이름이 올라오면서 이 장황한 이 1번, 2번, 3번 나눠가지고 이게 쭉 불리셨더라고요, 누가. 아, 제 얘기였군요. 처음에 사소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생업을 위해서 그쵸. 시작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책임감도 생기고 네. 어떤 그런 거를 하면서 2000회를 하셨고 네. 저도 이제 이게 이제 5년 차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제 사소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짜잘하게 쌓아오고 있는 것들이 이게 정말 오랫동안 쌓아놓고 보니까, 진짜. 아우. 엄청 오, 많죠. 예, 되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젊더라고요. 네, 이야, 2009년, 2009년도. 네, 네, 아주 뭐 턱도 있고요. 네, 네, 깜짝 아.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명엄 씨는 올해 5년 차 리더가 네. 되시고 저는 또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사소한 것들을 쌓아서 또 여러분들께 또큰 어떤 그 좋은 그 리뷰 컨텐츠라는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진심 어린 짜증을 유발할 수 있는 네, 겨울철 사소한 정전기 같은 네, 그런 리뷰가 되도록 짜증 유발. 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 새해를 저희까지 이제 맞이하게 됐네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요새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새해 첫날 또 1월 3일 리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튜토리얼이니까 지금 그렇죠. 네, 2018년 체험판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진짜 요새 생각이 드는 거는 멘탈의 평안함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는가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스트레스 받지 않는 네, 행복한 일상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팬더 시리즈 한번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팬더를 쭉 리뷰를 해볼 건데요. 팬더의 CC60SCE 모델 오늘 시작으로 35만 9천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은 팬더 CC140SCE 이건 이제 하드 케이스가 여기서부터 제공이 됩니다. 48만 9천 원, 약 50만 원 언저리의 가격 되죠. 그 다음 시간이 CD140SCE 역시 48만 9천 원의 하드 케이스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CD140SCE 올 마호가니 역시 48만 9천 원으로 하드 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지금 35만 9천 원에서 40만 원대 후반까지 딱 중가대역의 기타를 리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이제 100만 원대 중반에 펜더 파라마운트가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걸 이제 작년에 완전 좋았죠? 네, 확실히 좋았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네, 펜더에서 그런 발군의 어떤 그런 그 퀄리티 맞아요.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런 중가대에서 또 어느 정도로 잘 퀄리티를 뽑아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때깔은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팬더에서 기타답게 만들기 시작한 이후로 굉장히 기타 같아요. 맞아요. 네. 기타입니다. 기타 같아요. 그렇죠. 워낙 기타 같은 인싸 기타의 짓을 많이 했기 기타입니다. 때문에 예. 네, 35만 9천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101cm 전장 컴팩트 하네요. 컨셉트 커버웨이고요. 100mm 두께 76%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스프루스탑의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팬더 이지 투 플레이 프로파일렉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그럼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에 43mm너트, 42.9mm너트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이네요. 지판공기를 320mm 반주름 가지고 있고요. 프렛 사이즈, 프레스 20프렛, 스케일 길이 643mm 그리고 피쉬맨의 CD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로즈도 올라가 있고요. 무게를 저희가 미리 써놨는데요. 새해에는 이제 뭐 무게대전의 포맷이 또 김길도르님에 의하면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세분화된다고 해요. 그게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렇죠. 올 겁니다. 자, 무게, 새해 첫 무게대전입니다. 좋습니다. 78대92. 78대92. 네, 이게 사실 되게 가볍긴 했는데 저희가 기어라서. 지금 너무 오랫동안 안 잡아가지고 0점이 맞아요. 아예 없어요 지금. 와우! 야, 좋습니다. 20g 차이로. 이거 정확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좋네요. 1.90. 아, 정확도는 제가 항상 네, 거의 1등이었는데. 네. 일단 네, 이렇게 네. 첫 승을 가볍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뭐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피크 필요하세요? 네, 주세요. 네, 네 나.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무난하네요. 네. 약간 뭐랄까 안에서 이렇게 확 나오진 않고 아, 안에서 이렇게 도는 느낌이죠? 약간 이런 느낌. 네. 확 열려 있진 않고 약간 미들 대역이 이렇게 좀 힘이 좀 집중되어 있는 맞아요. 느낌입니다. 네. 이게 제가 지금 하이 플랫에서 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오픈 코드 한번 쳐 볼게요. 네, 아니요. 예. 이쪽 대역이 이 가운데 쪽에 이렇게 몰려 이렇게 있어요. 네네네. 네. 뭉쳐져 있어요. 네. 피커 사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선이 굵은 느낌. 네, 네, 선이 굵고 우울하네요.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그죠? 믿을 때 여기 사운드가 뭉쳐 있어요. 이게 잘못 자칫 잘못하면 되게 이렇게 못된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옹 이런 소리들. 알죠, 그렇지? 옹 이런 소리. 못된 소리 아니죠? 네. 네. 이게 이제 앰플을 딱 넣었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나올지가 그렇죠? 좀 궁금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부 중립이고요. 네, 네 쳐볼게요. 그대로 나오네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사운드 그대로 내는 네, 거. 그대로 나오는 거. 네. 예상한 사운드 그대로. 뭔가 딱히 더 멋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죠? 네, 그냥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원래 날쿠스틱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 그렇죠, 그렇죠. 거. 그런 거죠. 사람이 일관성이 보이지.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죠? 아, 네, 똑같습니다. 네.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상의 범주에 그냥 첫인상 그대로 가네요. 맞아요. 한결같은 사람. 네. 그렇습니다. 사람 아주 심플하고 그냥 일관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 네. 어, 오늘 기타를 되게 못 치신다는 소식이 있어요. 오늘 네, 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섯 개 기어가 있는데 네. 다 틀렸어요. 다섯 대를 다 틀렸어요. 야, 오늘 와, 되게 뭐랄까 추워가지고 사실 명함 손이 안 풀려서 손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홀렸었잖아요. 무전기 기타 사운드도 좋게 이렇게 막 약간 손으로 포장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오늘은 되게 인간적으로 오랜만에 명함 씨가 기타 못 치는 거 보니까 되게 기분이 묘하게 약간 통쾌하기도 하고 자 시끄럽습니다. 네 오늘 네 하여튼 그 와중에 어쨌든 네 살아남은 연주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올게요. 뿅.
괜찮긴 한데 뭐 워낙에 잘 쳤잖아 평소에. 아우 손그든. 네. 네 분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작년에 사실 영엄 씨가 그 연말에 정훈 밴드 이제 그 공연하시느라 너무 그 공연곡들만 네. 밴드 편성으로 연습을 하시다가 보니까 그 외의 곡들을 너무 등한시해서 이게 나타나. 등한시한 게 아니라 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등한시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등한시한 게 아니고 네. 시간이 없었던 거. 시간이 없어. 네. 오늘 어쨌든 네 그래서 시간이 없. 등한실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이 계속 할 거야? 나 이제 4시간 계속 할 건데 아 나 네 오늘 기타 못 치는 명호씨 오셨고 리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 즐겁다.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아 자 이 시청자 한줄평 이번에 보셨죠 2000회 때 네 다 풀었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2000회 네. 때 풀었죠. 네, 완전 그렇습니다. 완전 많이 풀었어요. 네 맞아요. 1등 하신 분은 얼마 거의 100만원 네 거의 100만원 상당 네 총 합쳐서 거의 700만원치를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짧은 글 하나로 받을 수 있는 원고료로는 거의 뭐 네. 네, 글자 대비 최고가 아닌가. 최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네. 적금입니다. 적금. 네, 그렇죠. 거주비 적금. 뭐 잭팟 터지는 걸 매년 구경하시다 보니까 요새 그렇죠. 지금 그 반짝하는 그 연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연초에 네, 확 들어오는 그 예금이 확 몰리거든요. 이제 꾸준히 예치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넣으시는 거고 이제 그렇죠. 초반에 잠깐 하다가 이제 그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은 힘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이제 빠져나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올해는 누가 끝까지 버티게 될지 그러니까. 네, 버즈비 잭파 누가 터뜨리게 될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479화의 브리들러브 프론티어 콘서트 E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윈스턴 저질님이 우리가 VTC를 그때 이제 VTC 좀 새로운 어떤 모습을 알게 됐었죠. 픽업은 그냥 취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브리드러브에서 생각 없이 달지는 않았을 듯하고 하이가 화려한 느낌은 확실히 죽지만 소리가 안정적으로 변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두 성향이 크게 다르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 할 듯하네요. 이 정도로 깔끔한 기타면 앤썸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뽑혔을 텐데 아쉽긴 합니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좋았습니다만 맞아요. 앤썸도 당연히 더 좋았겠지.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많이 나오면 컴프나 EQ로 깎으면 그만인데 말이죠. 네, 한 줄평 다른 자로 EAS VTC. 근데 EAS VTC의 뭐랄까 조금 저력을 조금 더 본 기회는 됐습니다만 그렇다면 앤썸을 먹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계속해서 남게 그렇죠. 되네요. 네. 조금 더 많은 거를 다뤄보면서 비슷하게 또는 좋은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다면 네네네네. 그거에 대한 이렇게 앤썸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렇죠.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 네네네네. 네, 저력은 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런 뭐 여러 가지 증명들을 좀 많이 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어쨌든 공감이 가는 윈스턴 저질님의 댓글이었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윈스턴 저질님은 뭐 지금 연말에 버즈비 열혈 시청자상을 받으시고 그렇죠. 또 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적금 붓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럼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네, 중가 때의 팬더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기 쉽고 한결 같은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박네 점수 몇 대 몇? 똑같이 나왔네요. 네, 7.0? 7.0. 네, 이렇게 CC60SCE 같이 보셨고요. 역시 35만 9천원대는 아직까지는 CC60SCE보다 더 가성비가 괜찮은 옵션들이 아직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50만원대에서 어느 정도로 퀄리티 업을 할지 이게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네, 펜더 CC140SCE 하드 케이스가 제공되는 48만 9천원 또 피 튀기는 중가 때의 그 현장 속으로 그렇죠. 다음 시간에 팬더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